굿모닝. 오늘의 탄생화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10월 22일의 꽃 은행나무, 꽃말은 장수입니다. 이 꽃말처럼 정말 장수하는 식물이죠. 이 용문산 그 은행나무에 소위 마의 태자가 꽂았다는 이 1100년 된 은행나무니까 정말 장수하는 거죠. 우리 가을에 이제 길가 공원 또는 마을 어귀 이 가을 단풍 중에 노란 단풍의 이제 주연급 이 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이 봄, 여름에 녹색 이파리, 가을에 단풍과 열매까지 참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입니다. 이 암수가 서로 틀려요. 이게 다음 자웅 이주 식물인데, 주로 이제 열매를 수확하려고 하면 숯구를 써야 되지만 암구루가 있어야 되겠죠. 은행나무도 참 귀한 존재입니다. 중국 남부가 고향인데, 전 세계 일속 일종 식물입니다. 우리 미선나무랑 같죠. 이 가을에 이 노란 은행나무 참 보기가 좋습니다. 이게 장수, 이게 사람도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